울산 큰 애기라고 네, 말씀하셨잖아. 네, 네. 울산에는 큰 애기도 있고 작은 애기, 뭐 뚱뚱한 애기, 날씬한 네. 애기 네. 다 있어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큰 애기는 며느리라는 뜻이래요. 아, 며느리란 뜻이죠. 큰 네. 며느리. 네, 네. 네, 그래서 그 김상희 씨가 불러서 맞습니다. 노래로 많이 알려졌잖아요. 그렇죠,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추억을 생각해보고 지금 노래보다는 그 과거의 노랫말이 네, 네. 시야 이건 완전히 시. 아이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저희 때는 시였죠. 네, 네, 유튜브 네.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답글이 올라오는데 세 분을 너무 보고 싶다고. 아이 감사합니다. 전국에서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아유, 났어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앵콜곡으로 한 곡 더 어떨까요? 이야 벌써 이분들이 다 그때 그분들이에요. 네, 네. 원래 두 곡만 하려고 했는데요. 네. 한 곡 더 하면 네.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성격이 저런. 이 곡 한 곡이 앵콜 곡이 네. 딱 보내드리면 박수가 난리 날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하여튼 네. 난 이 세 분이 어떻게 사이즈도 다 똑같아 그냥. 너무 멋있어. 네. 자 앵콜 곡